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46명이었습니다. 국내 발생은 335명, 해외 유입은 11명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토지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에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 거래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록제에 따라 신고하게 됩니다. 또한 정책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로 챙긴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예정된 주택 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합동 호소문을 내고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다음 달에는 2차 신규 택지가 발표됩니다. 정부는 이사 대책에서 신규 공공 택지 조성을 통해 2025년까지 수도권에 18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우선 7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광명 시흥 지구를 발표했습니다. 남은 11만 호를 책임질 수도권 신규 택지가 다음 달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또 7월부터는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체되고 있지만 언제든 4차 유행이 올 수 있다며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풀 시기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어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 반장은 지난 한 주 동안 유행이 줄어들지도 다시 확산하지도 않은 정체 상황이라며 매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300에서 4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봄철 이동량 증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피로도 증가, 백신 접종 시작으로 인한 방역 긴장도 완화,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4차 유행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세계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 제품이 2019년 기준 69개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계 1위 수출 품목은 전년보다 7개 증가한 69개였습니다. 1위에 새롭게 진입한 품목은 총 16개이며 반도체를 이용한 데이터 저장 장치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 화학제품류인 산화금속산염, 철강 비철금속류인 열간 압연 제품 등 수출 금액이 큰 품목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순위 역시 전년 대비 두 계단 상승한 11위를 기록하며 세계 1위 품목 조사를 시작한 2002년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